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서 제가 욱명과 직원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화요일 모임 때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개척 예배 이제 사주년 감사 예배를 또 생각하고. 어, 성령 강림주의를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떠올를 때이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 그때의 말씀과는 조금 더 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넉넉한 시간에 함께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말씀 어~ 드렸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제 개척 4주년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의 어~ 지금을 한번 좀 비교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어, 처음 그때 계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안 계셨지만 지금 계시고 그때는 계셨지만 지금도 안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변동이 많아요. 그런데 어, 참 일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보면은 외부에서는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섬기는 선교지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사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학교도 생겨나고 비즈니스도 생겨나고 뭐 여러 방면에서 상당히 많은 사역적인 성취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4년이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그 안에 진짜 사건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주년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체들이 어~ 사역적인 것 일적인 것 말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이렇게 살아왔는지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4년 전과 지금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년 전과 지금을. 어,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참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없이 일만 남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제 어떤 사역의 성장 과정 가운데 쭉 보면서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특별히 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들이 더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공포가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없이,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예수님 없이 일만 남으면 과연 이게 복음을 전도라고 할지라도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과연 진짜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해도. 주님께서는 그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사역을 하더라도 어, 이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없이 일하는 나의 피폐해진 마음과 어떤 이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제가 되게 한편에 드는 공포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읽은다면서 내가 내 나라를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떠한 이 본질적인 고민을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한켠에 드는 이 공포심인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드러내는 거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석가 탄신일에 봉은사 앞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일까요? 선교한다고 가면서 불상에 예수 천국 불신족 적어 놓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복음이 전해집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세대 속에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즘의 시대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보다 성도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않는 것이 저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야 되지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섭고 심판만 하고 사람과 세상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신으로 세상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민폐만 끼치는 사람들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1년 설문조사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60%가 무종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상 최대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종교 호감도를 보면 1위가 불교고 2위가 천주교인데 3위가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이 1, 2, 2위, 3위의 갭차가 너무 큰 거예요. 3위가 딱이 개신교가 되니까 호감도가 6%의 호감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해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너무 오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임하게 되는가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사실상 당시의 시대를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어, 질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족적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혹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지닌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굉장히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모습은 당시에 뭐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 전반적인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다라고 고대 문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기대에편승해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민족주의적인 메시아의 운동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막 여기저기 선포하고 다녔다라고 고대 문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십니다. 실제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선포를 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당시 유대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이 예수라는 양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세상 권세를 쥐고 왕이 되시고 로마를 물리치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도 그 기대를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릇되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여기고 아이 예수님이란 분이 이제 우리를 민족적으로 구원할 이제 온 세상을 통일할 뭔가 이 하나님의 어떠한 이 언약의 어떠한 왕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릇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와 동일합니다. 그릇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여전하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의 나라를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그러면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증거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첫째로 유대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어떤 정치적이고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해방으로 오해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곳으로 오지 않는다를 선포하시는 거죠. 어떤 이런 유토피아적인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오감으로 만지어질 수 있도록 이런 성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은 늘 예수님한테 뭐를 요구하냐면 눈에 보여지는 거, 현상적인 거, 기적과 이적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부분에서도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과 기적을 요구했던 것을 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끊임없이 그에게 표적과 기적과 보여지는 어떠한 이 기사들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사 속에서 막 모세를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신 표적과 큰 능력과 기사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것의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엄청난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지칭된 볼수 있게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이볼수 있게라는 표현은 원어적인 개념으로 보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살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이볼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는 세속적인 형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노력과 관찰과 분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쩌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를 선포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더불어 여기엔 또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심하게 관찰하거나 분석하거나 보지 않아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알수 있도록 강렬하게 올 것이다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짧대 짧은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관, 신앙관을 좀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깊게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려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세상이 분석하거나 세심하게 관찰해야 알수 있도록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딱 보면 예수 믿는구나가 보일 정도로 임팩트를 가지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되어진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현상적인 것, 보여지는 것, 세속적인 어떤 해결들로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양떼 예배도 있고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배도 있고요, 뭐 목자 교육들도 있고요, 우리 목장님과 함께 하는 목자 교육도 있고요, 뭐 수요 예배도 우리 줌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죠. 계속 이제 예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또어 양떼 예배가 옮겨지는 곳에 가면은 어 제가 이렇게 광고했다시피 월화수목금까지 매일마다 또뭐 어 대상을 달리한 예배들이 이제 시작이 될것 같아요. 예배들을 쭉 합니다. 화요 예배반도 예배를 하고요. 양떼 현장 예배도 감당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따라가서 함께 예배도 해보고요. 목요 양육반도 같이 예배를 해봐요. 어느 누구 하나 보여지는 삶으로 보면은 녹록하지 않는 삶이 없어요. 정말 우리 지체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다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왜 그렇게 힘든지. 어. 아니 예수님 믿으면 좀잘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삶도 그죠. 근데 제가 일주일의 삶의 배경으로 우리 지체들을 만나 보면 하나같이 다 보여지는 것은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가요. 보여지는 삶으로만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이냐라는 거죠. 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여진 삶으로만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 같죠. 보여지는 것으로 보면은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을까요? 아니야 아니었더라고 아니었더고 제가 이제 많은 어떤 나라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지체들은 알고 계시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혔는데 다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좋아질 만하니까 계속 해외에 이제 있는 교회들이나 어떤 어 연합 뭐 청년 집회들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 제가. 그 해외들을 쭉 지고 한 바퀴를 거의 이렇게 쭉 돌다시피 돌면서 뭘 깨달아내면 잘 사는 나라들이 더 나쁘더라고요. 어, 저거 제가 그거 하나 딱. 그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예수님 더안 믿어요. 잘 사는 나라들이 그못 그 사는 나라들이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자살로 죽는 게더 많아요. 어. 그니까 잘 살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야 돼요. 코스타 집회나 이제 이런 데를 다녀보면, 이게 뭐, 뭐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연합 집회를 다녀보면, 막뭐 이렇게 영국, 밀라노, 우리가 아는 유럽들, 그죠? 뭐, 멜번이나 뭐 시든이나 이런 데, 캐나다 벤쿠버나 뭐 토론토나 이런 데, 이런 데를 가면은, 뭐 브리지번, 브리지번, 우리 지은이가 있었던 브리지번. 저는 브리지번에 가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브리지번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게다 갖춰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바다 있죠. 도심 있죠. 거기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요트를 집에 하나씩 이렇게 사고 다니면서요. 천의 자연 환경 다 있죠. 그리고 헬스장도 24시간이죠. 제가 좋아하고 제 고기도 막다 있죠. 싸고 맛있죠. 제가 좋아하는 모든 영역이 다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너무 행복하고 거기서 모여서 막그 제가 한창막 양떼 커뮤니티 하면서 막 힘들고 막그막 그막 지칠 때 코스타 그런 집회 가가지고 막 집회 하면은 애들이 막 울면서 자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자기 문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솔직히 앞에서는 이렇게 해주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여기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 살면서 뭐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냐. 야, 아직 너가, 너가 마음이 아픈 이유는 너가 더큰 고난을 맞지 않아서 그래. 제 마음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살펴보면은 누가 더 신앙이 좋냐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어. 뭐 이런 막 유럽이나 서구권에 있는 뭐 시드니나 뭐 멜보 호주나 뭐 캐나다나 이런 곳들이 아니라 도리어 반면에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막 박해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분들 청소년들도 박해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애들이 특징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밝히지 않으려고 되게 이게 넉넉하겠구나 하나는 눈이 불 같아요 애들이 어 그럼 밝히지 않으려고 있는 그런 곳 박해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애들이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회개해야 된다. 잘 사는 애들에서 풍족하게 사는 애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 안 해요. 내 아픔을 얘기하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중국이나 인도나 박해 지역에서 진짜 비등비등 그들이 회개할 게뭐 있습니까? 내가,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창피한데. 그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공산, 공안, 공안들이면 따라붙고요. 막 아버지도 막 협박 전화 오고 성구사님들이니까 언제 퇴출될지도 모르고 막 불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시키는 사람들 그런 애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죄가 너무 커서 회개해야 된대.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현상? 어,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억압적으로 살면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면 그들은 잘 살고 얘네들은 못 살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이는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속이 우리들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허상과 조음을 위해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첫째로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유대인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체계가 두 개라고 우리가 배웠죠. 우리 GBN에서 지지난주에 배웠었어요. 이두 개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선민사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성전중심의 사상이었죠. 이두 가지가 유대인들을 근간을 이루는 그 신앙의 체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중심의 신앙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라는 특정한 지역과 장소에 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특정 지역과 장소에 계신 하나님을 유대인은 믿고 따릅니다. 아주 귀한 신앙의 모습이죠. 한국교회도 이러한 것들을 닮아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닮아서 늘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교회 중심의 털을 잡아서 활동을 했었죠. 저는 이거를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인 거예요.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성전대하듯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아주 우리가 따라야 되는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변질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질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그러면서 제사만 지냅니다. 삶에서는 악행을 거르면서 단순하게 종교 의식으로 성전에 와서 제사만 지내요. 이것을 반복하는 행위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예배처를 헐고 너희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주는 이 제사가 역겹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세요. 토악질이 난다라고까지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 중심이라고 얘긴 하지만. 이게 잘못되게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 은 성전에만 계신 분, 삶에서는 과부를 돌보지 않아요. 삶에서는 고아를 돌보지 않아요. 삶에서는 착취하고,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막 망가지며 람을 살아요. 그러면서 잘못된 지인 죄만 그냥 재산물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바쳐서 회기만 하고 또다시 돌아가서, 그러한 행동들을 반복하는 모습들.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치가 떨려셔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한 특정 지역에 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듯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좌정하사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전을 뛰어넘는,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이것을 강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곳에 머무는 하나님, 목표를 두는 곳에만 계실 것 같은 하나님, 목적지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지금은 안 계실 것 같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혹은 내 거처로 옮기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너희들이 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어느 장소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결코 일부 사람들만이 발견하거나 특정 장소와 목표가 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의미의 어떤 영토가 영토나 내가 이렇게 꿈꾸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내 삶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특정 장소의 신앙을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는 마음, 정말 중요하고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어쩌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체들은 교회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더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 안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선교지가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그 공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사역을 쭉 하면서 한 가지 큰 분기점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스파크였어요. 스파크 캠프 기억나세요? 사주년 우리가 리마인드로 한번 쭉 한번 해보실까요? 스파크 때막 우리가 섬김을 많이 받았고요. 막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막 그랬죠. 그때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였죠? 한 자매였죠. 하와이로 디티스를 떠난 한 자매. 그죠. 하와이 DTS 또던한 자매가 최대의 수혜자였어요. 선교사님한 분이 하와이 DTS를 간다고 몇천만 원이었나? 그 자매를 위해서 그 헌금을 하셔서 DTS에 가서 이제 선교한다고 이제 배운다고 갔죠. 가는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선교지에서 그 하와이 DTS에서 연락오는 것을 우리가 받으면 아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행복하고 이전했던 에 것들 다 사라지고 막 음,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도 회개를 많이 하고요. 막 다시는 이제 그렇게 안살 거라고 다짐하고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막.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상태에 유심히 보니까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 우리 우리 공동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건강하지 않은데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기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와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곳의 땅에서는 뭔가 이렇게 이 예배에서는 은혜 받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요. 거기가 너무 행복하고 여전히 거기가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 역사를 말하는 거죠.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잠깐 교회를 떠나 계셨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또 외부에서 만나서 다시 또 돌아오게 돼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이제는 하와이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게 됐죠. 여전히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특정 장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정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 갔는데 여기 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옮긴 곳도 피차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또 옮겨봅니다. 금세 마음이 공허해져또 옮겨봅니다. 여기는 하나님 계실 것 같지. 여기 옮겨봅니다. 그런데 여기도 안 계세요.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처럼 보여지는 곳에 마음을 품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지면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공허함을 늘 달고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읽으셨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이곳에서 다들 나름 열심히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선교지에서 있을 그 삶을 생각하면서 막 버티고 버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전도 막 주고요. 아, 우리가 선교지에서 막 있을. 그래서 막, 어, 막그 나라들도 공부도 하고 막 거기서 막 꿈을 꾸고 있어요. 인내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귀합니다. 이게 주, 귀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데, 한 가지 우리가 진짜 소중하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한 가지가 더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섬기게 그려고 하는 그 선교지가 내년부터 가야 되려고 하는 그 선교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파라다이스와 꿈과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곳을 꿈꾸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파라다이스처럼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어떤 내가 내가 어떤 상태가 되면 내가 만족한 상태가 됩니까? 그 물질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깊게 고민하면서 나누기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모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특정 장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을 수도 있고요 모든 장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지금 내 자리,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러한 삶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 중심,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이 총체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들의 안에 이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라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마치 마음이 평안하고 평온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요런 메시지들이 모든 종교들이 다 있어요. 제가 쭉 살펴봤더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불교의 경전과 힌두교의 교리를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아는데 불교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불교계에서 밀고 있는 대세적인 어떤 문구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부처가 있다예요. 사람의 마음에 부처가 있다. 이거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이게. 힌두교에도 브라만과 아트만이 만나면 절대 평안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브라만은 우주적인 기운이고요. 아트만은 그걸 받아들인 개인적인, 이게, 이게 합치면 모든 것에서 평온함과 평안함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랑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는 뭐가 다르냐는 거 뭐가 다른 거예요 어? 오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의미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이 평온해지면 모든 것이 평온하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닌 거죠 해탈과 해악의 경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기점은 딱 하나입니다 어느 종교도 인격적인 신은 아니지만 우리는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예수께서 너희들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 너희들이 열심히 평온한 상태를 찾으면 너희들이 노력하고 열심을 최선을 다하면 있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있는이라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단어적으로 보면은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책 있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톰 라이트 여기서 이야기하는 드러내는 건 뭡니까? 어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상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체들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그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발견하고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지금 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절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지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도 또일구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민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건 감사함입니다. 우리 안에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아주 좋은 습관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것이다. 전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어떤 것을 보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어떤 장소에 있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감사치 않은 사람들, 제가 사역을 쭉 같이 해 보니까 어, 사역자들,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이제, 어, 이제 저희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된 기점들이 늘 동일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역하는 것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아, 않게 돼요. 감사하지 않게 되면 이제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감사치 않으면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여러분들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뭐 불평 불만이 많고 이거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아무리 선한 환경이 온단들 하나님 나라는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과 상황 가운데 불평 불만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죄송한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 상황에게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내게 보내 주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 뭐냐면 지금의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안간 안에, 안에 계시고 그 자는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로 누리는 자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족인 거예요, 자족. 감사하는 자는 이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쌓이나 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바울 오간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곳에 감사가 넘치고 기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 바울은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니 로마의 감옥도 감사함이 러라. 그러한 자들이 할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족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자가 뭐를 할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한 자는 물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 그러므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일체의 배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운 사람 그 사람이 곧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어, 정말 짠합니다. 그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뭐 제가 좀 이렇게 초창기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한테 너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였셨던것 같아요. 막 양떼 커뮤니티 하면서 애들 막 사고치고 너무 힘드니까 와가지고 제가 한풀이 할수 있는 대상이 여러분들밖에 없잖아요. 막 한풀이 막 하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뭔가 예수님한테 막 너무 힘들고 십자가를 질수 있나 막 골고다 언덕길 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는 예수님 지셨죠. 우리가 질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술집 거리에서도 하나의 나라를 누리고, 애들이 그렇게 지랄 발광하는 가운데서도 하나의 나라를 누리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으나 하나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죠. 감사한 겁니다. 제발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저에게 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감사함으로 좀 신앙생활을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어,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느껴졌냐면 내가 이미 너와 함께 해.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님께서 저한테 함께 한다라는 말로써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우리 불쌍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체들 교회는 너무 행복한데 삶이 너무 힘든 우리 불쌍한 보금전능교 지체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마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나아간 너희들의 삶에도 내가 손잡고 갈 거야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우리 동행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초청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볼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특정 장소에 거하는 것 같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부질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해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잠깐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요 말씀 가운데 함께 결단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마치 우리들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내 아픈 이 마음이 언제 풀어집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 종결됩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문제의 해결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 손잡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자족하여서 주님 맡기신 모든 사명 감당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소에 있는 그 놀라운 어떤... 또한 이 유토피아적인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한 어떤 한참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손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기 소망합니다. 그 주님 손 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 감사로서. 모든 삶을 자족함으로 견뎌내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행복하며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주님 앞에서 기쁜 삶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그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한 것같으니라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